여러 가지 방정식하고 부정식 보면 긴가민가 질문해. 아니 그 내가 그걸 새끼들 언제까지 느끼고 싶어. 3번 주문입니다. 3차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했어. 다음 조건만 시킨다. FX는 얼마래? FX는? 아, F0은 얼마? 2 나와. FX 플러스 1은 FX 플러스 X 제곱입니다. FX를 열어 나눴을 때 나머지 몫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은 FX는 어떻게 되냐? FX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몫은 얼마? PX 2차로 나눴으니까 AS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뭐냐, 소멸. F 마 1의 값하고, F 마 2의 값만 구할 수 있으면 연방대는 나오겠지. 네. F 1, F 마 1과 F 마 2 값을 구할 거야. 0은 2지. 네. 이걸 이용할 거야. 이거 왜 들어가 있냐, 이거? 충분히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봐, 그냥. X는 얼마? X에다 0 넣어봐. 0, 0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F 1은, 이 함수 값으로 구해. 작성하지 말고. 0이지. 네. 0이 얼마야? F 2지. 아, 2. F 1은 얼마? 2. 얘를 찾기 위해서 제가 건 거야. 걸어, 지금 뭐냐. 좀 들렸다 가는 거야. F 1은 얼마? 2. 2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파이. 마일 넣어봐. X에다 마일. 그럼 F 얼마? 0이지. 이거 F 얼마? 마일이지. 네. 이거 1이지. 그 F 0인 값이 얼마였어? 2였지. 그럼 F 마일은 얼마? 1. 1이지. 이거 하나 찾았다. 됐어요? 그 다음 F 마일을 찾아야 되는데 네. F 마일을 넣으면 X에다가 마일을 넣어봐. 마일 넣으면 어떻게 돼? 아 이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F 마일이지. 얘는 어떻게? F 마이지. 네. 이거 마이너스니까 4지. F 마일이 얼마야? 1이지. 이제 네. 넘어가면 어떻게 돼? 아, 답을 안 했지. F 마이는 얼마? 마 3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두 개 어떠가? 여기다 넣어버리면 뭔가 나오겠죠. 이건 찾을 필요 없었네. 네. 됐어. 작성하지 마. 이거 작성하면 3차 방정식 문제고 작성 안 하고 함수값으로 풀면 그냥 나머지 정리 문제. 알겠죠? 네. 나올 순이 있네. 그다음 몇 번? 10번이요. 2차 함수 fx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대해서 부정식 이것에 해봐 라고 나왔는데 이거에 해면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 얘는 양이 시작해서 일단 놓고선 생각을 해보면 fx의 10은 이렇게 생겨먹은 거고 이건 x자리에다가 오늘 3분의 k 마이너스 x 복잡하게 생겼다. 늦차. 네. 알겠죠? 뭐 치환해서 너도 상관은 없겠는데 K 그대로 살려서 보려면 그냥 붙여 F 3분의 K-X는 A 곱하기 3분의 K-X-6이지 네. 3분의 K-X 플러스 4죠. 느낌을 봐요. 느낌을 이렇게까지도 나오는구나 라는 거. 이거 니네 학교잖아. 광명 아니 광명이 아니고 니네 지역 여기 지역 충명고고 12년 19년 그럼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 찾아가지고 바깥쪽 값의 해가 이거 나왔다는 얘기잖아.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그러면 해부터 찾아와야 되겠지. 네. 이해 가니? 네. 여기서 해가 되는 건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이지. 남편의 3 곱해주면 어떻게 돼? K-X-18은 0. 0. X는? K-18. 여기는? 양변에 3 곱해주면 K-X 플러스 12는 0. 그럼 여기서 X는 K 플러스 12. K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K-18이 작은 거. K 플러스 12가 큰 거 나오겠다. 그럼 여기서 등식 하나가 나오겠다. 바깥쪽 값의 값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지. 그럼 작은 게 뭐라는 얘기야? K 제곱 마이너스 20이 곧 뭐라는 얘기야? 작은 거. 그 다음 큰 거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6이 뭐라는 얘기야? K 플러스 12.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넘어가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복잡하네.
직접 하면 칸이 보내라고. 저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넘어가면 어떻게 돼?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2지. 그럼 K값은 얼마? 2 또는 얼마? 마이 1 나오겠네. 여기까지 됐냐? 네. 그 다음에 A는 양의 시수고 K값이 2 또는 마이 1. 이거 둘을 모두 만족해야 돼. 얘는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이죠. K값은 얼마? 마3 또는 2겠지. 그럼 둘 다 만족시키는 K값 뭐야? 2지. 그럼 K값은 뭘로 결정난 거야? 2로 결정난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K값 2니까 얘는 F 뭐야? 2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의 해를 갖다 구하는 거였으니까 이거는 F2X 마이너스 1의 해의 사이값이지. 그 해보면 되겠죠. F2X 마이너스 1은 A 곱하기 X 대신 얼마? 2X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X 대신 얼마? 2X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고 여기서 해 나와 안 나? 여기서 해가 뭐야? 2분의 7이죠. 이해 가한가? 여기서 해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겠다. 됐어? 그러면 얘와 얘 사이값이겠지. A값 상관없이. 양수만, 음수만, 그것만 파악하면 양수라고 줬으니까. 됐어? 그러면 알파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 베타는 2분의 4, 2분의 7.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냐? 답은 2 이렇게. 이해 가니? 그 다음 몇 번? 12번. 11번. 두 이차함수 임의의 두 실수 x1, x1, x2에 대해서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항상 fx1이 gx2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무슨 새끼들은 어떻게 쓴 거야. 이거 둘이 연방 때린 다음에 항상 얘가 성립한다? 높으면 틀려.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해서요. 실수의 값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값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얘는 그래프로 놓고서 해석해서 그려야 돼. 얘 그래프 fx를 그려보면 일단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 점들이 가리키는 모든 y값들이 바로 뭐가 되겠어? f? x의 값이 되겠지. 여기에 있는 모든 fx1 x1이라고 보지 말고 fx1이라고 봐. x1이 아니라 그건 정형 얘기하는 거지. fx1 함수값 얘기하는 거지. 위아래 알겠죠? fx1이 gx2보다 항상 뭐 해야 된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위에 있어야 된다고.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꼭지점 좌표를 하는 걸 기준으로다가 얘 gx는 어디까지 올 수 있어? 이렇게 올 수 있지. 얘 넘어가 버리면은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랑 fx1하고 gx1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커버려? gx 아니야. gx2. gx2가 더 커버리지. 네. 그럼 돼, 안 돼? 네. 그럼 모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무조건 성립하려면 얘 그래프가 얘 그래프보다 무조건 뭐 해야 돼?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 어떠한 경우에서.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네. 그래서 그래프를 놓고 본다면 얘는 뭐랑 뭐랑 비교하는 거야, 11번에. 얘 꼭지점에 y좌표랑 얘 꼭지점에 y좌표랑 놓고서 얘 꼭지점 y좌표가 얘보다 항상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꼭지점 좌표를 구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k x 플러스 k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2 x 플러스 k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k 제곱이죠.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 그래서 꼭지점에 y좌표만 놓으면 되니까 엉쳐지. 맞아?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k x 플러스 마이너스 k 어이씨 x 마이너스 2k 전체의 제곱 플러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k 얘지? 그래서 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가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4k 제곱 마이너스 k보다 이렇게 나와요. 식만 확인해 볼게. 이게 몇 번이냐? 11번, 11번이야?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k. 4k 제곱
잠깐만. 4K제곱. 마이너스 K 맞지? 네. 여기 GX에 애초에 마이너스 K여가지고. 내가 식을 잘못 썼나? 6K제곱. 얘가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 6K로 6K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마이너스 4가 뭐보다 작고 나갔다. 그리고 2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 3K제곱 3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고 나갔다. 1, 3 1, 2죠? 네. 그죠?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나갔고 뭐보다 작고 나갔다? 1. 1보다 작고 나갔다 이렇게 나와버려야 되겠지? 그지요? 네. 그러면은 모든 정수 K의 값이 합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0, 마이너스 0.xx지? 네. 잠깐만 나 뭐 잘못했네. 아 짜증나.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0.xx 0하고 1하고 더하면은 답이 1 나와야 되는 거야? 왜 답이 3번 아니야? 11번은 답이? 3번이면은 이거 선생님 답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나는 답이 4번 나오는데 6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중간 선생님 잘못 풀어갖고 1, 3, 마일, 2 1보다 크거나 갖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고 요새 답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프로 놓고서 이거 2차 부등식이라 생각하고 문제 접근해서 연방해갖고 하면 안 돼. 그래프로 그려놓고서 그렇게 놓고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거 답 좀 확인해 보면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네. 11번. 그 다음부터 12번은 이거 내가 그 저기 부등식으로 풀어봤거든. 이거 부등식으로 풀어보면 이거 겁내 귀찮아요. 겁내 복잡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갖고 생각을 해봤는데 절대값 쓰여져 있는 그래프로 놓고선 잠깐 볼 거거든. y는 함수로 해석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함수로 해석할까 하는데 서순영이랑 이렇게 풀어도 될까라는 의심을 좀 들긴 하는데 작년 니네 학교 서순영이 그랬어. 원래대로 쓰면 난이도가 막 이 정도 이래 수면이. 이거 세 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어? 네? 이거 이게 생문제로 불렀어. 이게 난이도가 이런데니까. 얘 함수 그래프랑 얘 함수 그래프랑 얘가 항상 위에 쪽에 있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됐거든. 뭔 말하는지 이해한. 얘를 한번 그려볼 거야. 얘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거야.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일단 X, Y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알파를 그리면 되잖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한. Y는 X 마이너스 알파는 그래프가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양수. 알파가 양수일 때, 알파가 음수일 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얘가 양수면 어떻게 돼? 얘가 양수면 y제편이. 이거잖아. 네. 이해가 안 가. 네. 여기서 우상향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 x제편도 이거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런 상태에서 알파가 얘가 이렇게 나오려면 절대값이 x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구나. a구나. 미안. A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려면 얘가 양수해야 되잖아. 그럼 X는 A보다 뭐한 거야? X는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만 나오겠지. 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네. 이해가? 식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아, 지금 이렇게 보자. 자, 봐. Y는 절대값 X-A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냥 그릴 거야. 알겠죠?
A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린이라고 생각하면 식 전체에 어떻게 되어 있어? 절대값이어야 되어 있지. 식 전체에 절대값이어야 되어 있지. 그죠? 그러면 얘 어떤 형태야? F, X는 Y는 FX에서 식 전체에 절대값이어야 되어 있으니까 이거지. 이해가냐 안 가냐? 그냥 A가 양수라고 쳤을 때 이런 그래프에서 식 전체에 절대값이어야 되어 있으면 Y의 값은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자? 꺾어서 위로 올리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 점은 바로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근데 A가 뭐일 수도 있어? 양수일 수도 있겠지만 뭐일 수도 있어요? 음수일 수도 있겠지.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그래프는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1번의 그래프에서 얘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게 되면 이게 가능한가? 근데 여기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가리키는 수많은 함수값들 중에서 b-2보다 작은 건 아무것도 없어. b-2는 y는 b-2야. 숫자지 숫자. 상수함수 y는 숫자. 이거는 그지? x축의 평행한 직선. 얘가 얘보다 무조건 밑에 있거나 그나마 같을 수 있어. b-2는 어디까지 된다는 얘기야. 이거 돼야 안 돼? 이것도 돼야 안 돼? 이거 어디까지 돼?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 무슨 말하는지 얘 강한 거야. 얘가 B-2지. 네. 그리고 이 밑으로는 다 되지. 네. 그럼 B-2는 뭐야? 0보다 적거나 같겠지. 같은 방법으로 밑에 거를 그리면 야, 이거 절대값 그래프 이거 잘 못 그려갖고 내가 이거 뭐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거지. 함수에서 금방 해요. Y는 얼마? X제곱 마이너스 4X지. 네. 얘가 0이라는 점하고 4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리고 얘는 뭐야? y는 3a라고 해서 또 x축의 평행한 직선이지. 네. 근데 얘 함수값이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지. 네. 그럼 y는 3a는 어디까지 되겠어?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지. 네. 아이고 씨. 그리고 요 밑으로는 다 돼야 안 돼? 네. 다 되지. 그러면 3a는 꼭지점에 y 잡혀. 꼭지점 구해야 되겠네. 꼭지점이 얼마야? 4-8 나오니까 마사 나오겠지. 네. 이거 축방 2니까. 네. 축방 2야? 2지. 2, 4, 9, 4, 8. 그치. 그럼 마사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지. 이에 가한가? 네. 그럼 A 값의 최대 값은 얼마나? 마이너스 3분의 4지. A 값은 뭐야? 최대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야? 네. B는 범위가 넘어가면 2보다 작거나 같다지. 뭔 말인지 이에 가한가? 근데 A 플러스 B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냐? 둘이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야? 3분의? 푼다면 얘가 제일 간단해. 근데 내가 풀어놓고도 서술형이라 이렇게 써도 되나 싶기도 해요. 근데 너무 이제 문제 취지랑은 좀 어긋나서 수직선으로 놓고 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어쩌겠어. 해야지. 그래서 함수를 놓고선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몇 번? 부등식이 부분인데 지능이 없다고? 저 19번. 19번. 부등식 부분인데 지능이 없다고? 난 믿을 수 없어. 방정식 S3제곱은 1이당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그럼 뭐야? 오메가 3제곱은 1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로 나눠주면 되겠죠? 오메가 3제곱은 1이지. 네. 성립하죠. 네. 그 다음 니은 얘 이렇게 볼 건데 얘 보면 뭐가 떠올라? 오메가 제곱 여기 는 1에서 양수지. 그럼 아, 플러스 네. 오메가 플러스 1은 아, 네. 0. 됐어? 네. 그럼 오메 1 플러스 오메가가 얼마?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네. 그 얘는 뭐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양분하니까 얼마? 아, 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여기까지 됐어? 네. 어, 그다음 밑에 거 디귿인데 디귿도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1 플러스 오메가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아이씨,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됐어요? 곱하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은 2겠지. 네. 그지?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겠지. 네. 여기까지 가한 거. 네. 한마디로 얘를 몇 번 곱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 곱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네. 얘 가냐 안 가냐? 네. 얘랑 얘랑 곱하니까 오메가 3제곱이지. 네. 오메가 3제곱이랑 이랑 곱하니까 얼마겠어? 네. 2겠지. 됐어? 네. 그 다음 24번. 24번? 20분은 해가 없도록 해가 없어야 돼. 0보다 큰 범위가 없어야 돼. 알겠어요? 0보다 큰 게 없어야 돼. 그럼 A가 양수면 돼야 돼. 네. A는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음수해야지. A가 양수는 양수인 순간 해가 0보다 크다가 없을 수가 없죠. 끝없이 커지기 때문에. 그지? A는 무조건 0보다 작다야. 그리고 지금 2차 이계수가 A야. 그리고 2차 부등식이야. A가 0 되면 돼야 돼. 등호 붙으면 안 돼. 이만 없어. 2차가 없어. 다음 부등식 해가 없어. 이러면 A가 뭐인 거? 0인 거 체크해야 돼. 꼭! 상식 중에 상식의 기본적이 기본이고. 그러면 일단 A는 음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그래프 모양이 뭐여야 돼? 0보다 크다가 아니어야 되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 종류 몇 가지밖에 없어. 3개. 3개 중에서 얘 돼야 안 돼. 얘 돼야 안 돼. 해가 없도록. 해가 없도록. 위보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없도록 하라고. 됐어? 네. 이건 돼야 안 돼? 네. 되지? 이거 돼야 안 돼? 네. 되지? 네. 맞아, 안 맞아? 해가 없잖아? 네. 이 두 가지 그림에서. 그냥 판별식 D, 4분의 D가. B'의 제곱. 했냐? 네. 마이너스 AC. 됐어? 네. 얘가 뭐여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그림에서 실수하지 말고. 그러면 3-a제곱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값은 뭐한다? 1, 3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a값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맞냐 안 맞냐? 근데 a값은 뭐라 그랬어? 0보다 작다 그랬잖아. 어? 0보다 작다. 1, 3 마일 여기 마일이냐? 미안하다. 마일보다 어떻게 돼있어?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마일? 23번 너 뭐 오면 돼? 얘는 질문하면 얘는 굳이 안 오고 이제 됐어? 그냥 24? 이 되냐? 이거? 이거는 내가 지금 아까 답을 잘못 써놔갖고 봤더니만 답이 안 나왔네. 이거 내가 안 풀어봐도 지금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문화센터에서 한 달 수강료를 엑스프레 인상하면이야. 그 수강료 나 몰라. A1이랑 잡시다. 회원수는 4분의 3X% 감소한대. 회원수 얼마인지 몰라. 그럼 B라고 합시다. 이 문화센터의 한 달 수입은 어떻게 나와? A, B로 나오지. 그죠? 맞잖아. 근데 2% 이상 증가한데, 2% 이상 증가해야 되는데? 알겠죠? X의 최대 값이다. 2% 이상 증가해야 될 때 증가하도록 하는 X의 최대 값이다. 보도록 합시다. A 곱하기 얼마? 100분의 X% 인상하니까 100 플러스 X여야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 얘는 B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4분의 3, X% 해야 되겠지. 그 둘을 곱한 게 A, B에 몇 프로? 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1.02가 되겠네. 이거 이렇게 돼야 되겠네. 무슨 말 하는지 가냐 안 가냐. 아유, 복잡하다. 양변이 얼마 곱할까? 만 곱합시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날려버립시다. 그럼 만 곱하면 어떻게 돼? 얘는 사라져서 100 플러스 X, 그 다음 여기는 100, 마이너스 4분의 3, X. 크거나 같다. 만 곱하니까? 만 200이지. 만 200. 됐니? 정리하라고? 아, 씨, 짜증나는데.
x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되냐? x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렇지, 지금 x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x의 최대값을 구하라. x의 최대값을 구하라. 잠깐만, 해석 잘해야 돼. 수입량이 최대가 될 때 x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지. 그지? 2% 이상 증가할 때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지? 네. 그냥 비교하라는 얘기네. 맞죠? 네. 그 2차 부정식 x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좋아. 좋아. 정수라는 얘기도 없어요. 이거 곱하면 얼마? 만이지? 네. 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 200. 200이죠. 얘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네. 4 x의 제곱. 마이너스 75x. 25x 플러스 100x니까 플러스 25x냐? 네. 이렇게 나오나? 네. 넘어야 되겠네, 어차피. 4 곱해자. x값의 범위. 마사 곱하자, 마사. 3x의 제곱 마이너스 100x지. 네. 마사 곱하니까 어떻게 돼? 분호곱하면 네. 바뀌면서 마사니까 마 800이지. 네. 넘어가면 플러스 800. 800이지. 이거 이 때문에 되겠네? 아유, 어렵어. 20, 40이지? 네. 1, 3. 1, 3, 20, 40. 네. 천정 말이야, 씨. 되냐? 네. X의 값은 뭐보다는? 20하고 3분의 40이니까 20보다는 작거나 같고, 3분의 4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최대 값 구하였으니까 답은 5번 나와야 됩니다. 네. 뭐, 답이 5번. 그럼 됐어? 네. 24번이지. 그리고 아까 내가 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던 게 11번이었지. 네. 11번 확인한 거는 그 다음 주로 29번이요. 야, 니들 이거 기출 이거 자료 갖고 공부해야 돼, 공부. 단순하게 풀어보는 것 하는 거 끝나면 안 돼. 공부해야 돼, 말 그대로. 네. 일부러 녹화도 뜨는데.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일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메가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은 마일이죠. 네. 오메가 곱하면. 오메가 제곱. 넘어가면 오메가 1은 0이고. 손이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 이거 보면. 이거 얼마야? 오메가 제곱. 이거 얼마야? 오메가. 오메가. 이거의 값을 갖다 구하라. 여기까지 일단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건 다르네? 오메가 제곱이. 싫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죠. 그럼 마이너스 2 오메가. 전체 9제곱이죠. 네. 마이너스 1을 9제곱하면 마이너스 512이지. 네. 아. 324니까. 네. 10제곱이. 그럼 얘는 오메가 몇 제곱? 9제곱. 얘는 얼마? 1이지. 네. 그럼 마이너스 512. 아. 네. 됐지? 네. 당황하지 말고. 네. 그냥 보시면 되죠. 그 다음. 그 밑에 거 30번. 밑에 거. 지금 질문이 나와야지. 근데 앞에 거 단원에서 질문 못한 거 분명히 있을 텐데. 정수 K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정수 K의 개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것이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거야. 그럼 k값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양수. 양수해야 돼. 여기까지의 가. 그래야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 작아야지. 네. 작거나 같으면 안 되지. 네. b제곱 마이너스 4ac지. 네. 여기까지의 가인가? 이걸로 끝나면 돼야 안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야? K가, 이것 때문에 틀리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네. 부등식이라고 줬지? 2차 부등식이 아니라. K가 뭐가 될 수 있어? 0이 0, 될 수 있죠. K가 0 넣어봐야지. 0, 0 되면 2는 0보다 크다. 항상 성립해야 돼. 2에서 틀리는 거. 이거 아니야. 분말하는 이해 가. 이해 가? 그럼 이거 해, 구할 수는 있지? 0보다 작다니까. K 제곱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다니까 K 값은 뭐야?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근데 K는 0이 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다. 그럼 K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8보다 작다. 2차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야? 공통범위 찾아야지.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음수가 없대. 그럼 얘 판별식 4분의 D가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작다만 없으면 되니까.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겠네. 이렇게. 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4가 0보다 작거나. 맞아 안 맞아? 네.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값 어떻게? 1, 4지.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 찾으면 되겠죠. 모든 정수 X의 개수점은 잠깐만.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답이 있어야 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잖아. AC. 네.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 5K 마이너스 K제곱 5K.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놓고서 0하고 8이죠. 네. 여기 사이. 얘는 어떻게 돼? 1. 여기 4지.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모든 정수 K의 개수니까 여기서 몇 개? 이게 0 된다. 네. 0하고 얼마? 1 되죠. 이건 파라 흰돌이야. 여기 4 검은돌이고 4, 5, 6, 7이 네. 이거 아닌데? 잠깐만 뭐하는 거지? 디프라임의 제곱. 이거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꾸 틀리냐. 잠깐만, 모든 식스 X에 대해서 이거 성립한다. K값은 0이어도 되고, K값은 0보다 커야 돼. D는 2제곱 마이너스 I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작거나 작아야 돼. K값은 0보다는 크고 8인데 이렇게 돼. 2차 부동식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4분의 D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 D가 그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는 작거나 같다.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는 크거나 같다. 그러면 K값은 얼마가 나온다? 뭐가 잘못 나왔다고요? 1, 4지? 네. 아닌데?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지? 네. 4보다 크거나 4, 5, 6, 7, 4개. 0보다 작다. 6개. 이거 답이 3번 나와야 되는데. 니들은 몇 번 나왔는데? 여섯 개 나왔어? 저는 처음 풀 때 0 처음 안 해가지고 다섯 개 나왔어. 다음 한번 확인해 볼게.
답이 여섯 개 나오네. 푸는 방법은 똑같아. 이렇게 푸면 되고. 문제는 1번 할 때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K에게 쓰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서 얘 범위 찾아서 뭐 해야 돼? 공통 범위 찾아야 돼. 공통 범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단은 내가 답 한번 하게 해줄게. 푸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걸러놨는데 또 있어. 37번. 모든 실수 X에 대한 부등식. 추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는 Y. 아이고, 씨, 깜짝이야. 그냥 놓고서 해석하면 안 풀려. 다음 줄 해석해야 돼. 는 Y. 는 Y. 는 Y. Y의 값들이 비교해 봤을 때 Y 값들의 순서대로 얘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씩 그려본 다음에 얘를 뭐 fx라고 할까? 얘를 fx, 얘를 gx, 얘를 hx라고 얘기한다면 fx부터 우선 일단 작성해보면 fx는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이렇게 나올 것이고 x-2분의 3 전체지고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 그 다음에 1 더하면 4분의 13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gx 직선이야 mx 플러스 10 그 다음 hx는 x-2분의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4분의 11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아니? 됐어?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볼 건데 얘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해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한 그래프 얘는 얘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야? 여기까지 가한 거. 그럼 여기에 이 좌표가 얼마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 좌표가 얼마야? 2분의 3, 4분의 13이지. 이 점 좌표는 얼마야? 2분의 1, 4분의 11. 여기까지 가상하세요. MX는, MX 플러스 N이라는 GX 그래프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그 Y 값들, Y 축만 봐. Y 값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 얘의 모든 함수값과 얘의 모든 함수값의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같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 두 점 지나는 직선 정도도 y는 mx 플러스 n이 된다 안 된다. 된다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뭔 말하는지 이해 갔어? 그랬을 때 얘보다는 어떻게? 밑으로 내려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이 최대치, 얘 m의 기울기의 값이 m의 기울기의 값은 얘하고 두 점 지나면 이 직선이 최고가 되겠지.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안 되지. 네. 이 무슨 말 하는지 한마디로 이거 무슨 점하고 무슨 점 찾으면 돼. 지나는 점. 무슨 점하고 무슨 점. 2분의 3, 4분의 13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1.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을 갖다가 일단은 놓고서는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분의 3, 4분의 13, 2분의 1, 4분의 10. 오케이. 뭐 말하는지 이해가? 네. 그 연방에서 놓고 줄 때? 그럼 돼. 전 잡힌 사람 아파. 얘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돼, 안 돼. 여기서 안 되겠지? 네. 얘는 만족하지. 위로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기울기가 변동이 있어도 돼, 안 돼.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건 상관없지만 이렇게 되면 변동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어쨌든 간에 이걸 만족시키는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는 거야. n 플러스 n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값을 구하라는 거다. 그럼 이 직선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직선이라는 거야. 기울기랑 y 좌표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뭔 말하는지 이게 가능 안 가능. 범위를 구하라는 움직이겠지만 얘는 정해져 있는 거지. 정해져 있는 두 직선을 항상 만족하는 두 직선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항상 만족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림으로 놓고 해석해. 네. 그 둘이 연방 때리면. 됐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 어려워. 그 다음 몇 번.
어려운 것들만 모아놨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려워. 잠깐만, 그 전에 42번 잘 했어? 운상꺼긴 한데 42번? 부등식에서 문제 풀어봤으면 성실하게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오는 거 알아 지금? 모든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오고 있어. 뻔하단 말이야. 범위 주고 정수의 개수가 몇 개다. 그 범위도 어떻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립 부동식 놓고서 하나는 이렇게 주는데 나머지 하나에서 몇 개가 나오고 두 개가 튀어나오고 얘랑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 뭐만 하는지 그래놓고서 부동식을 딱 그리는데 수직선도 지금 거의 수직선도 거의 비스무리한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놓고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수의 개수가 한 개다라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된다면 여기가 만약에 3이면 3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앞에 뚝 떨어져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야 되는 거지. 3보다 작다만 하면 또 틀리지. 마이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푸는 거. 수직선, 인터뷰 하시고 아까 몇 번 사시냐? 46번. 엑스의 3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최대값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의도를 하고 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문제집에 있었던 문제였는데 무슨 문제인지 까먹었어. 여러분들은 의도를 못한 것 같거든. 일단 봅시다. 공통의 근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근이 몇 개 나와? 1도는 얼마? 2 나오지.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fx는 0을 서로 다른 두고 허그는 얼마를 가져? 알파하고 베타를 가져?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러면은 fx는 0 근 3개 가져야 되지. 맞아 안 맞아? 3차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두 가지죠 그죠?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 첫 번째 x는 1, 알파, 베타. 두 번째, x는 2, 알파, 여기까지 됐어. 니들한테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이건 근계수로 푸는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놓고 보면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지. 네. 세근의 합, 그거 네.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네. 그 다음, 둘짜리야. 네. 얘랑 곱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지. 네. 근데 알파벳은 얼마래? 1이지. 얘가 얼마? B야. 됐어요? 네. C인데, C는 3개 다 곱한 거지. 네. 알파벳이니까 알파벳 1이지. 네. 1 알파벳은 얼마? 1이지. 네. 1이 얼마? 마시지. 네. 얘 가한가? 가요. 근데 여기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라 했거든? 네. 스몰 A랑 스몰 B랑 C를 빼라 그랬는데, 이거 둘이 더 얼마 나온 거야? 이걸 의도를 안 한 것 같아요. A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야. 네. B는 알파 베타 1이고 A랑 B랑 더하면 이거 사라져요. 네. 뭔 말하는지 가만. 그럼 마시만 남아. 네. 마시 얼마야? 1이야. 얘 가한다. 그래서 첫 번째 1 알파 베타는 이렇게 금방 떴나. 의도한 거라면 무서운 거고 X는 2 알파 베타 두 번째가 좀 지나갔는데 두 번째를 봐야 돼. 근계수를 봅시다.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얼마나? 마이너스 A 2로 묶어주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알파 베타 아니야 알파 베타지 에에에에 둘째라고 있어요? 에에 얘 가한가? 얘가 얼마? B야 에에에 2지 네. 이거 얼마? 마시야 여기까지 얘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얘 갔냐? 네. 정리 좀 해봅시다. 뭘 정리할 거냐? C값은 나왔어. 얘 정리할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지. 네. 이거 넣어볼게.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얼마? B지. 스몰 A하고 스몰 B에 대한 관계지. 마이너스 2A지. 네. 넘어가면 얼마나? A 플러스 B죠. 마사지. 마. 3 나오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네. 그러니까 이해가? 관계식 하나 찾아놨어? 됐어요?
그 다음 나머지 우리가 뭘 써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뭘 써볼 수 있을까. 지금 나와있는 게 힌트 다 쓴 것 같지? 그렇지, 허근 남았어. 이거 안 썼어. 이거 실근도 아니고 허근이라고 그랬어 지금. 이거 뭔가 좀 찌해야 돼. X가 2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실근 가지니까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럼 fx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어? x 마이너스 2지. 네.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인데 여기까지 이해 가한 거야. 네. 요거 x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근데 왜 자꾸 알파 베타 지우려고 그러냐 지금? 왜 스몰 a하고 스몰 b만 넣으려고 그러냐? 얘가 써놓은 거잖아. 알파베타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ABC에 대한 정보는 있거든. 그래서 ABC만 자꾸 얘기해보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X. 알파베타가 얼마야? 1이지? 맞냐 안 맞냐? 맞아요. 그리고 늘 0이라고 했을 때 이 새끼가 무슨 건 맞아야 돼? 허근 맞아야 되지. 하늘시키. D는 A 플러스 E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맞죠? 이렇게 해도 되지? 네.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이거네? 네. 얘가 0보다 작다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해 가한가? A 값은 뭐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A 값은 뭐보다 작다? 4보다는 작대. 그럼 A 값은 정수라고 그랬지? A 값으로 가능한 거 몇 개 나와? 3개 나와. 3개야? 네. 3개. 뭐 나와? 1, 2, 3.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그럼 A가 1, 2, 3일 때? 이거 만족시키나? 그래. 다시? 마상보다 크고 0보다 작다. A가? 그러네. 미안. A가 뭐야? 작다. 마사보다 크고 0보다 작다네? 그럼 마일, 마이 마사네? 이게 몇 번이지? 46번이요? 46번 맞지? 네. A 값의 범위. 그럼 A가 뭘, 이거 좀 볼게요. 이거랑 A가 얼마였대? 마산? 마이? 마일이죠? 네. 그리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최저값 구하라 그래서 알겠죠? 아까는 1 나왔지? 네. 그지? 여기 관계식이 아까 뭐 나왔어? 2A 플러스 B가 3 나왔냐? 마감 나왔냐? 아까 관계식 이거 나왔지? 그 다음에 A가 얼마일 때? A가? 마 3일 때 A가? 마 2일 때 A가? 마 1일 마 1일 때 A가 마 3, 마 6이지? 네. 넘어가면 B값은? 3 나오고 있지. 마 2지. 네. 마 4. 넘어가면 B값은 1 나오고 있지. 마 1이죠. 마 2죠. 넘어가면 B는 얼마? 마 1 나오고 있지. 더하면 얼마? 합이 0. 0이죠. 얘는? 마 1. 1이죠. 얘는? 마 2겠죠. 마 C가 얼마였어? 아까? 마 C가? 마 C, 마 C. 마 C는 2였지. 네. 2랑 뭐랑 더하면 최대가 나오고 있어. 가장 큰 거 나오면 되겠죠. 영어고 2랑 최대값 얼마? 없나? 이해 가냐? 네. 이거 어렵다 이거. 이거 어려워. 알겠죠? 아 칠판에다 해주면 좋은데. 일단 녹화해놨으니까 계속 봐. 네. 그 다음 또 몇 번? 51번. 51번. 1번? 51번. 4차 방정식의 한 허근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 3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의 값을 갖다 놓죠. 일단 4차 방정식의 근부터 구해야 되겠네. 1 마 3 2 마 4 이렇게 놓고서 이게 나오냐? 2
1, 2, 마 1, 마 2, 0, 0, 2, 4, 0. x, 마 2, 그 다음 x의 3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는 0. 일단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허분 같겠지? 는 0이 허분. 그럼 오메가 3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2는 얼마? 0. 0가 제곱이네. 근데 오메가 3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오메가 3제곱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지. 네. 오메가 3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 오메가. 오메가 3제곱 대신에 얘를 넣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오메가 6이 나오네. 오메가 3제곱 대신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둘이 이제 방금 마이너스 1로 더 될 것 같아요. 더 되냐? 네, 마이너스 1로 더 될 것 같아요. 그건 실패했지. 내가 잘못한 거지. 당연히 안 될 거 생각하니까. 당연히 되는 거지. 오, 되네. 큰일 났거든요, 씨. 마 1, 마 2. 2, 0. 되네, 되네. 여기서 허분을 갔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는 0. 여기서 허분을 가지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2가 0이. 그 여기다가 오메가 3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잖아. 네. 오메가로 묶어줘, 묶어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네. 오메가 제곱이 얼마냐? 2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이 2 오메가 마이너스 2. 됐어? 네. 여기다 넣으면 는 오메가 곱하기 2 오메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됐어? 네. 그러면 2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 오메가. 됐어? 네. 얘는 2로 묶어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얼마? 마이지. 네. 마이. 넣어서. 답 나와. 나올 수밖에 없어. 한 번 더 되니까. 오, 하시. 됐냐? 네. 오. 저 53분.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개수를, 세로 다른 세 실근을 가면 돼. 그러면 1, 5-A. 얘는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A의 3제곱. 됐어? 네. 그리고 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느낌에 A. A겠지? A. 찾을 수가 없는데 A 넣어버리면 1 A 5 5A면 A제곱 A 3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네. X 마이너스 A X의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5A 5X는 플러스 A제곱는 0. 서로 다른 뭘 건다? 실근을 넣는다. 그러면 일단 얘가 뭘 만족해? 하늘씨 D.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커야 되고. 또 하나, 얘 근은 뭐가 아니어야 돼? A가 아니어야 된다?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A제곱은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2O가, 2O, 2A제곱 플러스 5A는 0이 아니고. A는 0이 아니고, 마이너스 2분 0은 아니고. 얘 강한가? 그때 정수에 X에게서지. A에게서지. 여기서 뭐가 아니야? A는 뭐가 안 돼? 0 안 돼. 마이너스 2분의 5도 안 돼. 그리고 여기는 4분의 25보다 작다냐? 맞지? 4분의 25보다 넘어가면, 아니, 뭐 하니 지금? 이거 제곱이구나. 그러면 4A제곱이 작다. 25. 2분의 5 사이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5. 그죠? 제곱 풀어주면? 딱이다. 요거다. 근데 여기 사이에서 뭐가 아니라 그랬어, 지금? 0. 0 안 된다 그랬어, 지금? 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도 안 되고, 정수의 개수 갖다 찾아보면, 얘가 2점. XX고 얘가 마이너스 2점 XX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마 2. 2부터 들어가지 마 3이 아니라 그 다음 마 2 마 1 0 1 2인데 얘 안 된다고. 그 다음 몇 개라고 해야 돼?
다섯 개 안 돼? 네 개야. 뭐만 하는지 하나. 네. 그렇게 놓고서 생각해 답은 2번이 있고. 다섯 개 안 돼요, 이거? 0 빼야 돼요? 네. 그치? 나머지는 내일 가줄 건데, 그 전까지 많이 고쳐놓고 풀어놔야 되겠지. 네. 좀 이따 쉬었다가, 설명자 몇 시간 보도록 합시다.